전기나 가스요금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게 많습니다. 각종 세금과 대출 제도 등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.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이 올라가고 유류세 인하폭도 법정 최대폭으로 확대됩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입니다. 네, 대출 제도 먼저 짚어보죠. 관련해서 바뀌는 게 좀 있죠. 네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이 80%로 완화됩니다. 구입하는 주택의 소재 지역이나 가격,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총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총 보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특히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는 DSR이 은행은 40%, 비은행은 50%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되는데요.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며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최대 90% 원금 감면도 지원됩니다. 네, 그리고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죠. 정부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죠. 네,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이 허용한 최대 한도인 37%로 확대됩니다. 이를 적용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16원, 경유는 369원까지 내려가고요. LPG 부탄은 킬로그램당 130원으로 싸집니다. 여기에 정부는 정유업계 담합조사와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. 네, 이 밖에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또 있습니까? 네, 김치나 된장 같은 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10% 부가가치세 면제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. 또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장돼서 3.5% 그대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. 또 새로 나온 파란 전자 여권 대신에 여권 발급 수수료가 15,000원으로 더 저렴한 녹색 여권을 원한다면 재고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.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해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.